언젠간 슈퍼개미 자기는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 이거 다른 건데? 똑같네. 프리티 큐티. 아 뭐야? 그거 입고 경마장 가지 마. 왜? 말이 안 나와. 예뻐서. 이런 거 어디서 입었어? 넘어왔어. 잘 꼬셔 내가. 제가 칭찬했지만 엄청 좋아하는 거 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어이가 없는데 왜 눈에 하트가 뿅뿅 그려져 있어? 오늘 기분이 좋다. 왜? 지금이 어떤 시대야? 대공황 시대. 이 대공황 시대에서 오늘 상한가 막 맞았다. 지금 조트부 2연상 하나 맞은 거 나왔어. 2연상. 수익률 오늘자 2연상 맞아서 82% 딱 나왔어. 코롱. 코롱 샀지. 코롱 예전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3년이었나? 한 뭐 그 아주 옛날이었어. 근데 지주사 할인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 밑에 그 코롱 생명과학의 그 가치를 인보사의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밑에 자회사들 괜찮은 것들을 감안해도 이게 되게 저평가된 거야. 아 이거 좋다. 막 샀어. 다섯 여섯 배를 날라갔거든. 근데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팔고 이제 까먹었지. 까먹고 있는데 인보사 사태가 터진 거야. 그게 개발이 잘 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임상이 중지가 된 거야. 그래서 막 상한가 막 계속 맞고 막 상장 폐지 되나 막 그렇게 된 거야. 코오롱도 같이 막 떨어진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과하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코오롱에 인보사의 가격이 빠지기만을 기다렸어. 계속 기다렸어. 한 몇 년 기다렸어. 계속. 작년 말쯤 되니까 이거는 이미 다 반영됐다. 한 만 원쯤인 거야. 샀어. 내가 이거 오늘 왜 얘기하냐면 텔레 형들이 이거 왜 샀는지 잘 모를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를 좀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교육방송이다. 싹 빠졌어. 이제 바이오 그건 싹 빠졌고 이제 코오롱 밑에 코오롱 인더라든지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그런 거에 가치만 어느 정도 딱 반영이 된 데다가 구조적으로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배당이 한 5% 넘는다. 그래서 배당 먹고 개비 자른 전략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막 사기 시작했지. 계속 사라 그랬어. 조금씩 코오롱은 샀어. 근데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알아? 5,000원. 반토막이 난 거야. 아 진짜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5,000원까지 떨어진 거야. 왜냐? 대공황이니까. 원래 대공황에 주식 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하지만 우리는 산다. 계속 산 거야. 배당이 10% 이거 배당 얼결해서 배당 안 줄이는 것까지 난 알고 있었거든. 근데 계속 빠지면 미쳤잖아 이거. 배당이 10%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막 계속 샀어. 그 조트북한테도 사라. 조금 샀어. 80 지금.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그것까지 하면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지. 근데 오늘도 또 상으로 마감했어. 내일 또 이제 날아가는 거야. 100% 딱 넘겠지. 이마 주다! 호! 코롱 호! 이맛을 주식하는 거거든. 이게 알았겠어. 내가 인보사가 다시 임상이 다시 재개될지? 다시 임상 재개되면서 상으로 점으로 날아간 거야. 알았겠냐 몰랐겠냐? 몰랐어. 몰랐지. 근데 이거는 이미 임상이 취소되고 더 나빠질 건 없잖아. 거기서 들어가 더 나빠질 거 없는 데서 들어간 거야. 이게 인생이나 똑같아. 더 나빠질 게 없는 인간들도 있어. 그 사람들도 이제 좀 터닝포인트가 와. 인간도 좋아져. 회사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잖아? 그럼 거기서 터닝포인트가 나와. 당연히 그렇잖아. 반대로 엄청 잘 나갈 때 그때 들어갔어 봐. 5분, 10분의 1 통만, 5분의 1 통만 이렇게 난다니까. 10억 모르면 몇 억, 몇 천만 원 남는 거야. 레버리지 조금만 썼어도 그냥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냥 0 되는 거야. 0. 중간에 다 털려나가는 거 조금만 써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이유였다. 내가 다 이유가 있다. 운이 좋았다. 호우다. 그리고 조트부가 산 거 중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을 좀 샀어. 하락했을 때 조트부가. 조트부 운이 좋아. 아니 근데 여러 개 사니까 얻어 걸린 거야. 이거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야. 우리가 또 저것도 들고 있거든. 길리어드 해외 주식인데 나는 국내 바이오는 거의 없고 내가 정말 잘 알던가 아니면 오너하고 좀 아는 회사도 진짜 조금만 있고 해외 바이오 기업들을 되게 좋아해. 밸류에이션 괜찮아. 길리어드 들고 있어. 이번에 이거 우한폐렴 때문에 이거 렘데스미르 이거 받으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까지 답이 나왔거든. 근데 대웅제약에서 이게 딱 임상 들어가는 그게 렘데스미르보다 더 좋다. 그래가지고 딱 상한가. 호!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 이런 뭔가 장이 좋을 때 이렇게 호재가 딱 붙으면 돈이 확 쏠리잖아. 그리고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급한 거야. 막 올라가면서 막 따라 붙기 바쁘고.
그래도 사면 안 돼. 왠지 알아? 네. 공항이니까! 지금 집 사면 돼? 안 돼? 안 돼. 공항이니까! 지금 집 팔면 돼? 안 돼? 안 돼. 공항이니까! 집 팔면 안 돼. 왜냐면 엄청난 손해보게 되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을 내가 골랐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약간 인문학적인 건데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안 돼. 바빠. 걔는 어차피 바빠. 지금 이 포텐셜이 있어. 코오롱이 그런 회사죠. 포텐셜이 있어. 근데 이제 막 뭐 운대도 안 맞고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있단 말이야. 그때 딱 찾아가는 거지. 김코오롱 씨. 내 손을 좀 잡아보지 않겠어요? 딱 손을 탁 잡아주는 거. 얼마나 고맙겠어. 참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알아주는구나. 회사 IR 담당자도 똑같다니까. 회사가 어렵고 저할 때 있잖아. 좋은 말 해주러 가가지고 막 보통은 있잖아. 닝겐들은 전화해가지고 쌍욕부터 하는 거야. 아니 축가 가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쌍욕하고 서로 막 싸우고. 주담도 전화를 한 번 받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 받아봐. 엄청 스트레스 받겠지. 전화기 막 내려놓고 막 또 싸우고 힘들다고. 그럴 때 닝겐 아니고 수준 있는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은 딱 전화해서 아이고 힘드시죠. 저는 우리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딱 믿어주면서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잘 해줘. 그거거든. 인간관계 다 그런 거거든. 잘 나가는 회사들 막 있잖아. 지금 진단 키트 잘 나가잖아. 바쁘잖아. 코까지 내가 또 연을 맺어야겠어? 아니야. 걔네들은 빨리 잘 살아라.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또 내려와요. 난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한다는 거는 그 사람 지금 힘들다는 거야. 저튜브? 저튜브가 힘들었잖아. 딱 바른 길로 해가지고 요새 매일 호우 나오고 있잖아. 중요한 거는 이제 포텐셜이지. 안 되는 놈들은 안 돼. 그냥 닝겐들은 그냥 죽어야 돼. 그냥 화염방사기를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잠깐 힘든 애들은 반드시 올라오거든. 와 안 와? 와 원래 이제 뭐 성격도 잘 공부 잘하고 인간성도 좋은 애들이 뭔가 이제 뭐 집안에 뭐 부모님이 이혼했던지 뭐 그런 거 잠깐 뭐 의기소침했다가 다시 올라온다니까. 나도 그런 걸 경험을 했고 종목을 고를 때나 인간사나 나는 똑같다. 그게 이제 대공황 시대일지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보답을 딱 해줄 때 사실 그동안 대응도 힘들었고 코로나도 힘들었잖아.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오늘 호하다가 끝나. 오늘 되게 힘들었던 친구들 있잖아. 보답해준단 말이야. 지금 코오롱은 오늘 처음으로 30% 딱 깠어. 내일 또 하고 그 다음날까지 딱 보는 거야. 아니면 내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오늘 30%만 딱 깠어. 그럼 또 현금 생겼잖아. 그럼 지금 공황이잖아. 이 공황이 더 심해져. 땡큐네 또. 땡큐네. 참 쉽죠? 아니 텔레 형들이 괜찮더라 이제. 자기 아들 있잖아. 자기 아들. 걔도 주식하잖아. 개꼭지에 다 들어갔거든? 별로 물을 못 알잖아. 개꼭지에 들어갔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 12%야. 100만원 까졌어. 이 대공황 시대에. 그냥 그 비싼 데 들어가도 괜찮아. 좋은 회사 고르고 있잖아. 그냥 버티면은 배당도 오고 하잖아? 이렇게. 아니. 답이 다 나오잖아. 투입금 방식이란 거 해야겠다. 야, 개꼭지에 몰라. 그게 진짜 바닥에 터졌을 때는 진짜 많이 터졌었어. 막 몇백만 원 까졌었어. 거의 막 40% 가까이 까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 왜 돈이 없...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이것만인데도 막 올라왔잖아. 또 내려가면 좀 차익실 해놓은 것도 사고 이렇게 하면 한 몇십 년 가면 된다니까 이거. 토끼꾼 박씨가 그러던데 자기 거 저거 창 보면서 엄마 이거 보세요 빨간색 많아졌지요 저도 많이 벌었겠죠? 뭐 이러는데 아직은 좀 미안 너무 거점에 들어가서 미안하고 있어. 아 코오롱은 토끼꾼 박씨도 있어.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줄였어. 기대가 크면 알지?